생각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요? 네. 자, 이거 다 가졌어요, 이렇게? 없어요. 없어요. 자, 됐고. 이거 이제 저한테 다 반복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이게 리얼이 붙어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잖아요. 졸라 되겠어. 나 안 간다, 나 안 간다. 그죠? 뭐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질문할 거 없었어요? 이렇게 네. 채점을 하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질문할 거 없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네, 질문. 그럼 11번 시점 이것도 없어요? 이거는 컴백, 이건 알아들었어요, 캠핑. 컴백? 네. 그래요. 근데 이런 실수는 안 돼. 아,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같이 쓰면 안 돼. 비동사와 일반 동사. 아. 영어에는 동사와 종류가 두 개예요. 네, 일반 동사. 그렇죠. 하나만 써야죠. 이게 시작? 그럼 치면 뭐라고 나와요? 뭔 소리죠? 화면 보면 그 치면 뭐라고 나와요? 동사 나와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번역기 외쳐요. 사전을 찾아야지. 동사님?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가지고 번역기를 치면 안 돼요. 사전을 찾아야 돼요. 대전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됐고. 자, 됐고요. 자, 12번. 12번이요? 네. 아, 이거요. 저번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거. 잠깐만요. 네. 우선은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비스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아, 네. 그죠? 그 동사가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어떤 우리 지금 이 동사가 비동사 일반 동사 이거 일반 동사 우리가 지금 타이틀에 있는 이 표현을 익히는 것이 핵심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연히 동사 일반 동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음모만 만들 때 앞으로 빠져요. 그렇지. 그렇죠. 두 히니까 더스 이렇게 빠져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먼저 말해주는 거죠. ES로 히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뒤에는 또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동사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한번 세어보세요. 더스 히가 몇 번 반복됐는지. 그렇죠. 그러면 나눠주는 이거 드렸죠. 이거 드렸죠. 아니 안 주셨대요. 아 이거 안 드렸어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여기 두 명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암기하세요. 이거를. 그러면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친구랑 같이 논다고 해서 do you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겠죠. 네. 너 하냐? do you go? 네. do you eat? 너 먹냐? do you have? 가지고 있냐? do you like? 좋아하냐? 그죠? 네. 근데 이거 좋아했냐? did you like? did you like? 그죠? 이거 좋아할래? will you like? will you like?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동사 세 개만 갖고 go, come, 뭐 have 이런 거 있죠. 네. 여기서 지금 했던 거 이런 동사들 갖고 이런 고만 갖고 연습만 해도 이것만인지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케이? 그럴 테니까 집에 가서 붙여놓고 잘 연습하시고요. 그러니까 does he? 이렇게 되죠. 네. go to the cinema. 그렇죠. I want to go to the cinema. I want to. 이 want to 뒤에 to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아, to가 아 좋아요. 자, 공은 뜨지거든요. 가서 가다죠. 그죠? 근데 그 앞에다가 to를 붙여요. 네. 그럼 이렇게 써. 그럼 이게 가는 것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가는 것.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동사가 뭐가 된 거예요? 동사 뭐가 된 거예요? 동사가 뭐가 된 거예요? 주거를 먼저 이해하세요. 동사가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죠? 똑같죠? 네. 우리 얘는 앞에다 to를 놨고 우리는 뒤에다 to를 놨죠. 네. 그럼 동사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명사예요. 이게. 아, 이게 명사고요. 여기 명사형 꽁지예요. 우리가 가다는 동사, 가는 것 이건 명사. 그 명사니까 이게 명사라는 얘기 지금. 네. 그러면 앞에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동사 뒤에 명사 있으면 을을 붙이죠? 네. 그냥? 네. 그냥 해석하면 원하는 원하는 것 가는 것을 원한다. 동사의 명사와 목적어 동사 뒤에 명사 됐어요?